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으시고 정혜천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재불 100년 열흘 가는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 없고 100년 가는 재산 없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경주의 채부잣집은 12대까지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가훈에 있는데요.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말아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었던 그 마음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병우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평시조 사는 옛산 이로대 함께합니다. 사는 옛산 이로대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인궐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오는도다. 산과 물의 간결한 대조를 통해서 인생 무상을 표현한 곡이죠. 깊은 호흡을 바탕으로 한 시조 음률이 이른 아침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평시조 사는 옛산 이로대 김병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정혜천의 좋은 아침 족을 시고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국악방송 한옥스튜디오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 1부에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살며시 들여다보는 숨겨진 역사 이야기, 판소리 한바탕을 해설과 함께 연속으로 감상해보고 있는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도 김소희 명창의 만정재 춘향가 준비했습니다. 정혜천의 좋은 아침 좋을 시고는 FM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FM 99.1, 부산 98.5, 대구 일원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완주 95.3, 경주 포항 107.9, 강릉 동해 103.3, 목포 진도 해남 강진 94.7, 남원 임실 구례 지역은 95.9, 그리고 제주 91.3, 서귀포 106.9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덩덕궁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수재천 일명 정읍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궁중음악곡의 백미라고 하지요. 수재천은 가장 오래된 아악곡입니다. 원래 정읍사를 노래하던 곡이었는데요. 1930년대 노악사들은 이 곡을 빗가락 정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원제목보다는 수재천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에서 또 가장 느린 음악에 속하지요. 수재천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살며시 들여다보는 숨겨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7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던 백제는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당 연합군을 이끈 당나라의 장수가 바로 소정방인데요. 일련의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소정방의 죽음에 얽힌 의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련은 신라 고전을 통해 상주 경계의 당주라는 다리에 소정방과 당나라 병사들을 묻었다라고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경상북도 문경시와 상주시 함창읍 경계에 떼다라는 당교가 있습니다. 소정방의 죽음에는 김유신이 연루되었었는데요. 일설에는 김유신에 의해 암살됐거나 신라군에 의해 독살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 역시 소정방이 피살됐음을 암시했는데요. 중군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고려를 치게 했습니다. 장군은 불행히도 추기를 우리나라에 머무른 채 멍에 채마저도 서쪽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유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추기는 군대를 뜻하고요. 당시 소정방이 죽어 당나라로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서에는 소정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건봉 2년에 죽었는데 나이는 76세였다. 황제가 이를 애도하며 시신들을 책망하기를 소정방은 나라에 공이 있으니 포증하는 것이 마땅한데 경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러한 기록은 당 고종이 소정방의 죽음을 알고도 건의하지 않는 신하들을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왜 당 조정 신료들은 소정방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우를 건의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소정방 말년의 행적은 더 수상한데요. 중국의 사서에는 소정방이 667년에 죽었다고만 전하지만 우리나라 기록인 삼국유사나 신라고전은 그가 667년에도 살아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라마저 정복하려던 당의 야욕을 김유신이 간파해 소정방을 죽이게 됐고 당군이 몰살되자 그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을 은폐했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살며시 들여다보는 숨겨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생 동안 세 나라를 멸망시킨 소정방.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선 어떠한 장례 문구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소정방의 죽음은 영영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 명창의 소리로 다음과 장부가를 듣겠습니다. 보화 청춘